제주에서 불법 비료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저가 원료 등을 투입해 불량 비료를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챙긴 이익만 무려 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해당 비료를 정상 비료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정부 보조금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내 한 비료 공장. 자치경찰이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곳곳에 각종 비료 포대가 포장된 채 잔뜩 쌓여 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만들어진 불량 비료들입니다. 공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됩니다. 경찰이 사무실에 있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불량 비료를 제조해 농가에 판매한 혐의로 비료업체 대표 등 5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다른 물질을 넣어 만든 불량 비료 10종을 농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불법 비료 9,340톤가량을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5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원료 원가를 절감해 남긴 차익은 9억 6천여만 원. 비료 가격이 올라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화학 원료를 투입해 만든 비료를 친환경 비료로 속여 판매하고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큰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량 비료를 정상 비료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정부 보조금 6억 2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타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기와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질 비료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보조금을 책정받았습니다.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서 농협에 제출해서 보조금을 6억 2천만 원까지 부당으로 수급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거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사기죄와 더불어서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은 현 비료 제조업체 대표인 54살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